그래? 왜 때렸니? 왜 때렸냐고. 내가 너 남자 패는 걸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. 아, 혹시 취미니? 같은 놈이에요. 어? 저 자식 제 옛날 남자친구예요. 걔 거지 같은 구남친. 아, 나한테 자꾸 껄떡대잖아요. 못다한 사랑을 다시 하재. 아, 더러워. 뾰족한 게 있었으면 그냥 확 찔러버리고 싶었다고요. 야, 잘했다. 응? 야, 진작 얘기를 하지. 잘 때렸어. 와, 이거 맞아도 싼 놈이네. 잘했어. 이왕 때리는 거 반쯤 죽여놓지 그랬냐? 와, 이거 웃긴 새끼네. 야, 그 새끼 어딨냐 지금? 헤모글로빈을 복용해야겠군. 당신 왜 공일환한테 개수작이야? 내가 한 개수작이 전에 당신 왜 내 여자친구를 얼렸어?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 줄 알아? 아, 이놈의 새끼가 근데. 새끼?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디서? 아, 야 이거 나 52이야? 누구 마음대로 52이야? 20년을 살지도 않아놓고. 아, 뭐 진짜? 어? 야, 뭐? 봐봐, 어? 봤어? 봤어? 너 몇 학번이야? 구르기다 새끼야! 나 87이야, 새끼야! 심지어 나 네 대학 선배야. 아유, 확 그냥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놈의 새끼가. 밥은 내가 더 먹었어! 어, 그래, 좋겠다, 밥 많이 먹어서. 그러니까 제발 밥값 좀 하자. 어이. 이봐, 민증마 52! 아, 새끼가 진짜... 야, 너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고밀환한테 껄떡대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. 어, 네가 무슨 자격으로! 내가 고밀환 인생에 책임 있거든.